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정복싱체육관 관장 박영입니다. 오늘은 복싱 펀치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복싱 펀치력이 우리 복싱에 있어서 50%를 차지합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싱 펀치력의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비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승길 챔피언을 예를 들자면은 문승길 챔피언은 50%는 본인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펀치력이었고 50%는 문승길 챔피언 자체의 타고난 펀치력입니다. 그런데 이 문승길 챔피언의 펀치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. 프로 20전 때 연구를 해서 제가 시합을 해가지고 10번 시합을 해서 8번을 KO를 했습니다. 이 KO로 이겼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어깨에 있습니다. 어깨. 이 어깨라는 걸 느꼈고 물론 힘도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 비법이 바로 이 어깨에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선 이 펀치력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자면은 펀치력은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펀치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는 타고난 순발력과 임팩트를 잘 주는 그런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펀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는 펀치에 또 맛이 있습니다. 된장, 고추장 이런 맛과 같이 이 펀치력 맛이 다 달라요. 이제 그 대표적인 맛이 문승길 챔피언이나 박종발 챔피언이나 김태식 챔피언이나 이런 분들은 펀치력이 원마와 같은 그런 펀치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전 세계 랭커 그 안익노 선배라든가 장경구 챔피언과 붙었던 키티카샘 이런 선수들은 그 긴 장대로 뭐 푹 쑤시는 이런 펀치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 주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선수가 그 박장일 세계 챔피언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는 세계 주니어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기철 선배나 그런 선수들은 스피드 주먹이죠. 이제 그 이 선수들에게 이제 맞으면은 뭐 불이 번쩍번쩍 옵니다. 박기철 이제 그 국가대표하고 옛날에 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시아 게임 그 최종 선발전이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면은 뭐가 불이 번쩍해요. 눈을 뜨다 보면은 상대 저쪽에 있고 제가 또 잡으러 갑니다. 또 잡으러 가면 또 상대가 또 때려요. 그럼 또 불이 번쩍해요. 그러다가 이제 시합은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3대2로 졌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스피드 주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스피드 주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펀치는 펀치마다 다 그 맛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가 문승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주먹이라고 이제 우리가 소문나죠. 아마추어 때도 세계 선수권 금메달 땄고, 그리고 프로 와서도 세계 챔피언 8차반까지 했고, 그런 유명한 선수입니다. 문승길 챔피언. 그래서 돌주먹이 굉장히 유명하죠.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돌주먹의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승길 챔피언은 첫 번째,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타격법을 이 어깨에 있습니다. 어깨를 잘 사용하면 강한 펀치력을 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자세도 복싱 폼 자세보다는 그냥 11자로 씁니다. 일자로. 이 상태에서 커버를 한 상태에서 이 어깨를 쳐야 됩니다. 이 흑기가. 어깨를 치면서 마지막에는 도끼를 우리가 찍듯이 찍어줘요. 이렇게. 하나. 힘있게 이렇게 근데 이 단점은 이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. 어깨 뒤로 중심을 앞으로 준 상태에서 어깨 직선을 이렇게
이렇게 하나 둘셋 오케이. 자, 이런 식으로 어깨를 치워주는 이것을 갖다 하루에 100개면 100개 3세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컨트롤을 들지 않는 날에 될 수 있습니다. 이 복싱 폼 자세에서 이제 지금 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깨 돌아가는 잘 봐요. 우승 챔피언이 덜 주목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비결은 이 아링이 있습니다. 아링. 이 아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 아링을 가지고 운동을 다 한 다음에는 면소를 풀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스피드인 주목과 다음 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험을 보여드립니다. 자, 그냥 이 자세, 복싱 자세를 잡기보다는 그냥 이 일자로 써주는 거예요. 일자로. 일자로 서준다, 올린 다음에, 이 어깨를 던져야 돼, 이 어깨를. 이 손을 던져야 돼. 하나, 둘, 셋, 어깨를 던지는 이 연습을 해야 돼, 이 연습을. 그럼 하체는 지저도 힘이 들어가고, 여기 연습을, 이거 다 한 다음에, 100개면 100개, 200개면 200개, 다 치준 다음에는 이 아래를 놓습니다. 아래를 놓고, 이 손을 풀어줘야 돼. 그냥 스피드 주목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. 스피드 주목으로 바꿔주고 이 풀어줘야 돼. 잘 풀어주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. 하루에 어깨를 치는데 어깨를 손은 마지막에 100개 힘을 주고 찍습니다. 도끼 찍듯이 이 찍는 색을 해주면은 여러분 또 우승 챔피언 같이 강한 돌주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